반갑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큰 부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내일은 뭐 일시적인 반등이 나오려고 하는 건가? 그런 신호를 준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들 만한 부분이 있죠. 자, 공매도가 17만 주씩 공매를 치다가 오늘 공매도는 3만 주로 뚝 떨어졌죠. HB 생명과학도 공매가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거의 뭐 공매도가 금지된 줄 알았죠. 공매도 금지 수준으로 아주 공매도 수량이 적게 나왔는데, 자, 세력들의 목적, 세력이 곧 공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은 세력과 공매들이 손잡고 진행을 하고 있다. 적은 누구냐? 개인 투자자겠죠. 개인 투자자. 일반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세력과 공매들의 밥이 될 수밖에 없죠. 자, 그러면 이 세력과 공매들의 목적은 주가 하락이 목적일 텐데, 이 공매들. 제가 보기에는 단순하게 그냥 주가 하락이 목적이 아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뭐가 목적일까? 얘들은. 자, 먼저 한번 보시면 일단은 지금 나스닥 선물이 또 상승 수위죠. 0.96%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 경기 침체에 대한 부분과 각 기업들의 실적 발표, 어떻게 실적이 나오느냐, 이런 부분에 따라서 뭐 오르락 내리락 할 겁니다. 계속해서. 큰 방향성을 가지고 주가가 밀어 올리거나 계속 밑으로 내려가거나 할 만한 위치나 환경이라고 볼수 없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좀 올라가려고 하면은 경기 침체, 그리고 실적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다. 여기 이제 계속 발목을 잡을 거고, 또 내려가려고 하면은 인플레이션도 이제 조금씩 잡혀 갈 만한 원자재가 하락, 이런 부분이 좀 나타나고 있고, 이 코로나가 또 크게 확산이 되면서 금리 인상에 대한 이런 부분을 좀 브레이크를 걸어줄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 또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좀 오르면 내리고 내리면 올리고 계속 그런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떤 트리거가 나오기 전까지는 계속 그런 흐름이 좀 나올 걸로 예상이 됩니다. 자, 지금 나스닥 선물이 0.8% 내렸는데, 지금 유럽 증시는 나스닥이 0.9%, 거의 1% 가까이 올라서고 있지만 유럽 증시는 보합권이죠. 보합 수준에서, 강보합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우리 증시가 코스피가 0.18% 하락에 코스닥은 0.72% 상승으로 마감했죠. 나스닥 선물 좀 강세, 그리고 나스닥이 하락했지만 0.72%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코스닥 쪽이 외인이 매도를 하다가 또 막바지에 들어왔죠. 최근의 흐름을 보면은 항상 똑같습니다. 오전에 매도, 그러고 슬금슬금 가다가 막바지에 매수해서 물량을 또 확보. 그래서 결과적으로 매도는 얼마 되지 않는다. 이게 계속 반복이 되고 있죠. 기관은 226억 매수로 마감을 했고, 코스피 쪽도 마찬가지로 외인이 400억 매수죠. 기관이 1,400억 매도로 마감을 했습니다. 시장의 분위기는 크게 좋지도 나쁘지도 않은 그런 분위기로 진행이 되었죠. 자, 박셀바이오가 지금 좋습니다. 계속해서 오늘도 7% 나올랐죠. 오늘도 7% 나올라섰고 계속 흔드는 작업이 좀 진행이 되었지만 여기서 크게 밀릴 수가 없는 아주 강력한 재료를 뿜어냈고, 그런 부분으로 가볍게 상을 쳤고, 세력들이 마음 놓고 올렸다 내렸다 할수 있는 그런 지금 이 상황까지 주가를 끌어내려 놓은 상황에서 지금 강한 호재를 냈죠. 이제 나올 이 임상 2A 상이 3분기 중에 먼저 이제 발표를 한다라는 소식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 나타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런 상황에서 오늘 뭐좀 조정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다가 결국은 막바지에 끌어올리면서 시간에서도 올라서면서 마감했죠. 자, 지금 뭐 거래량도 많이 터졌고 잘 회복하면서 마감했죠. 자, 요런 지금 상황의 모습을 보면 이 강력한 세력이 유입이 되었다라는 건 거의 확실하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세적으로 더 올라설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죠. 내일 뭐 흔들고 나서 또 흔들고, 그러고 또 흔들고, 그러고 올라갈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제 오늘 많이 흔들고 거래량
거래 터졌으니까 바로 올릴 수도 있고, 뭐 그거는 이제 세력 마무리죠. 급하지 않습니다. 세력들은 급하지 않고 이 재료는 9월 달까지 끌고 갈수 있게 모멘텀을 만들어 놓은 상황이죠. 자, 이런 상황에 지금 뭐 가난 부분을 평정하겠다, 평정을 할 수밖에, 이런 자극적인 제목의 기사 가지고 저렇게 상을 쳤고, 반면에 이제 가난 데이터, 저 그렇게 따지면 이 박셀바이오하고 HLB의 리보세라닙하고 경쟁관계가 되는 게 아니냐. 그 박셀바이오의 저 가난이 데이터가 정말 좋게 나왔는데, 저걸로 이제 평정한다 그렇게 하면은 리보세라닙은 그러면 물 건너가는 건가? 마치 그런 비슷한 뉘앙스로 받아들였다 라는 쪽으로 이제 주가를 끌어내죠. 근데 사실 아무 상관이 없다.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지만, 별로 상관 없습니다. 별로 상관. 지금 뭐 글로벌 FDA 쪽에서 진행을 해서 500명 이상의 임상 3상을 진행을 하고, 삼성 데이터를 손에 쥐고 있는 리보세라닙하고 국내 임상에서 뭐몇명 정도 진행해서 임상에서 와 좋은 데이터 나왔다. 그래서 임상 이상도 좋을 거야. 2년 동안에 환자 모집 12명 해가지고 지금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좋을 거야. 자, 그런 거하고는 지금 차원이 좀 다르죠. 그래서 조금 딴 나라 약물이다, 다른 나라 얘기다 이렇게 봐도 무방합니다. 이게 저게 이제 리보세라닙에 영향을 미치려면은 적어도 최소 5년이라고 했죠. 최소. 최소가 5년이고, 기본적으로 보면은 거의 한 10년 정도 후에는 정말로 잘 나와가지고, 박셀바이오 저 약물이 리보세라닙을 위협할 수도 있겠구나. 그렇게 되려고 하면 기본 뭐한 7년 이상 돼야지 위협을 하죠. 그러니까 2030년 정도 되면은, 아, 이제 박셀바이오의 저런 백스NK도 조금 생각을 해야 되는 거 아닐까?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요. 그런 상황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난 부부니까 데이터 좋다. 그래서 평지하겠다. 그런 걸로 가지고 끌어내렸죠. 그래서 이제 두 세력이 같은 세력이 아니냐, 이런 지금 생각이 좀 드는 그런 상황이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11선 언저리에서 여지를 좀 줬죠. 자, 그저께는 5일선 언저리에서 야, 나 반등할 수도 있어. 왜 그래? 나 반등 계속 할수 있어. 그런 느낌을 줬죠. 그리고 반등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이러면서 당일날에 시작하고 나서 야, 나 반등이야 하다가 반등 같은 거 없어. 왜 이래? 내가 1도속인데. 그러면서 이제 박살내버렸죠. 장주 9%까지 내렸다가 5% 수준에서 마감했고. 자, 그리고 이제 또 여지를 주죠. 자, 그래도 11선에서는 나 반등할 수 있어. 왜 그래? 나 리보세라닙이야. 뭐 그러고 있는 거죠. 이 차트하고 대화를 하죠. HB 박사이다 보니까 차트와 대화가 가능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 그렇게, 야, 나 반등할 수도 있어. 너 까불 거야. 그러고 있죠. 아, 그렇구나. 그런 느낌이 좀 들죠. 야, 반등이 좀할 수도 있겠는데. 그래서 반등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아, 반등이 일어날 수 있겠구나. 왜 일어날 수 있겠느냐? 지금 이 세력들의 목적이 뭘까? 라고, 세력과 공매 세력들 목적이 뭘까라고 좀 보면은, 지금 공매도가 3만 주밖에 안 나오고 있죠. 17만 주씩 공매를 치다가 오늘은 3만 주. HB 생명과학은 깜짝 놀랍니다. 아, 보시면 2만 8천 주죠. 가격이 12,000원짜리인데 2만 8천 주 공매 쳐놓고 나 공매 쳤어. 그러고 있죠. 이거는 거의 공매도 금지 수준이다. 2만 주까지 내려간 적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죠. 자, 이 정도로 이제 공매도가 적게 나왔죠. 적게 나왔는데. 자, 그러면 그 전날에는 많이 공매를 쳤죠. 그 전날에 공매 많이 쳤는데 오늘은 좀 적게 나왔다. 그러고 오히려 이제 공매 창구 JP모건이 매수 들어서 외인이 6만 주 매수가 들어왔고, 생명과학도 외인이 12만 주 매수 들어왔죠. JP시장이 들어왔습니다. 한국도 들어왔죠. 자, 그러고 많이 내렸고 양봉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러면 거래량이 완전 죽었죠. 거래가 완전히 죽고 있다. 그럼 여기서 이제 반등을 좀 보일 수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많이 내렸으니까. 많이 내렸으니까. 얘들이 좀사 들어왔다. 그러고 반등이 좀 일어날 수도 있다 라고 좀 판단이 되고, HLB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렇게 내려왔는데 반등이 좀 일어날 수도 있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거래량이 완전히 죽었죠, 지금. 완전히 죽었다. 자, 그러면 이 공매하고 세력들의 목적이 뭘까?
주가 내리는 게 목적이 아니면 뭐냐 이거죠. 지금 내리는 게 목적이었다면 공매오늘도 많이 쳐서 충분히 끌어내릴 수 있는 상황이었을 겁니다. 지금 그런 상황이었을 텐데 제가 보기에 목적은 뭐냐? 내려서 먹는 건데 공매도를 하고 그리고 지가 가지고 있는 물량도 던지고 하는데 최대한도로 높은 가격에서 비싸게 던지겠다. 이게 목적입니다. 제가 보기엔. 세력들이 이만큼 끌어올렸고 비싸게 매도하겠다. 이런 목적이죠. 그래야 이제 개인들이 받아주겠죠. 야, 올라갈 수도 있어. 야, 이거 올라갈 수 있다니까. 근데 엘또 속이야, 이놈들아. 하고 내려쳐버렸죠. 개인들이 속았다 이러면서 30만 주나 가져왔죠. 32만 주. 오케이, 또 속였어. 딱 그렇게 됐죠. 속고 또 속고 또 여기서 속고 여기서 속고 여기서 속고 여기서 속고 계속 속습니다. 개인들은 속을 수밖에 없습니다. 속을 수밖에 없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게 어쩔 수가 없다. 속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속임을 차라리 속일 때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같이 속여버려라. 같이 다른 일반적인 개인 투자자들 이 세력들 공매 세력들이 속일 때 우리도 같이 속이자. 이런 지금 이 상황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죠. 4년 동안에 매일매일 관찰한 결과가 지금 힘을 좀 발휘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아무튼 지금 이제 제 영상 봐주시는 분들은 제가 이제 어떻게든 수익을 좀 많이 가져가는 쪽으로 제가 좀 해줄 수 있는 부분은 해주는 게 아무래도 제가 뿌듯하겠죠. 자, 그렇게 꼭 되기를 좀 바라봅니다. 아무튼 지금 이 상황을 보면은 비싸게 파는 게 목적입니다. 비싸게. 비싸게 팔아서 개인들이 좀 비싸게 사달라 이거죠. 비싸게 사달라. 야, 왜 이렇게 손님이 왜 이렇게 없는 거야, 이거. 예, 그런 지금 느낌이죠. 자, 지금 그런 느낌이다라고 생각이 되고. 자, 그렇다면 이 세력들이 누굽니까? HM의 세력은 정말로 돈이 많고 엄청난 힘을 가진 세력들이죠. 근데 내려서 먹겠다라고 이미 작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작정을 한 상황에서는 내려서 먹어야 되겠죠. 내려서 먹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손님이 잘안 붙는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올려주겠죠, 살짝. 야, 나 아니야. 나 지금 올라갈 거야. 여기도 12선에서 버티고 올라가는 모습 보여줬죠. 여기처럼 올라갈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처럼 올라가는 차가 나 윗꼬리 달고 여기서 갖다 때릴 수도 있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손님이 잘안 보인다. 그러면 살짝 올려주는 모습이 나올 수도 있다. 근데 그게 진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올라가는 모습이냐, 아니면 페이크냐, 구분하는 방법은 아주 쉽습니다. 거래량이죠, 거래량. 거래량을 보면 됩니다, 거래량. 그리고 제피신한 항구, 이 부분도 중요하지만, 요거는 얼마든지 페이크를 쓸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이제 페이크 쓰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면 이 창고를 잘 보면 되죠. 오늘도 여기에서 이제 매수 들어와 주니까 하락이 그렇게 크진 않았죠. 그래서 이제 거래량이 터지면서 만약에 올라가는 모습이 나와준다 그러면, 아, 이건 눌림목 주고 정말 갈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지만, HM에는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단한 번도 없다. 단한 번도 없다. 일단은 단기적으로 끌어올리면 반드시 깨고 내려온다. 이게 HAB 흐름에 거의 뭐 HAB의 이 철칙이다. 아뭐 그런 상황이죠. 그러지 않은 적이 없으니까 거의 철칙이면 철칙. 그러니까 지금 그런 분위기로 내려오는 흐름이 당분간은 지속이 될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당분간은 올리는 척 하다가 내려올 수도 있고, 아니면은 올리는 척까지도 필요 없어. 이 정도에서. 자, 여기서 페이크 좀 쳐놨으니까 우리 6만 주 매수했고 제품 매수 들었고 공매도 3만 주밖에 안 썼으니까 또 내일 살짝만 올려주면은 또 개인들 들어오게 돼 있어. 그때 이제 갖다 때리면 돼. 자,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제가 보기에는 비싸게 팔아먹는 게 목적이다. 비싸게 팔면서 시간을 계속 보내겠죠. 계속 잠식을 시켜가면서 개구리를 미지근한 물에 넣어놓고 계속 끓게 만드는 그런 흐름이 진행이 될 가능성이 좀큰 상황이다. 이렇게 일단은 좀 생각이 됩니다. 자, 그렇게 될 가능성이 가장 크다. 가능성으로 봐서는 그렇게 좀 판단이 되고, 여기서 이제 좀 만약에 올라가는 모습이 나온다. 올라가는 모습이 나오는데 거래량이 좀 터져 주면은 진짜로 할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근데 거래량이 별로 터지지 않는다.
그러면서 이제 JP모건이나 이런 데서 좀 들어와 준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매수는 제가 보기에는 별로 좋은 판단은 아니다라고 일단은 좀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들고 있으면 관망. 올라가주면 땡큐죠. 올라가주면 땡큐고. 근데 HIV의 특유의 흐름, 철칙과 같은 움직임이 나온다 그러면 또 올라가는 척 하다가 내일 되면 또 내리겠죠. 뭐. 모레 되면 또 내릴 거고. 그리고 또 올리는 척 하다가 그 다음날 또 내릴 거고. 이러면서 잠식을 시켜가는 갈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왜냐면은 9월달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가을 운동회 준비하듯이 제대로 이제 시세 차익이 가장 큰 목적입니다. 여기 세력은 시세 차익. 근데 여기에서 이제 이래 올리는 것보다는 내려서 실컷 먹고 나서 극적인 효과를 주고 크게 올리면 여기서 개인들 물량 받아서 쭉 끌어올리면 되겠죠. 그래서 그런 전략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게 아닐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내일은 나스닥 선물도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조금 올려줄 수도 있다. 손님이 안 오니까. 손님이 잘안 오죠. 파리가 날리니까. 개인들도 여기서 팔아봤죠. 개인들도 좀 팔았다. 그러니까 손님 받을 때까지 다시 이제 미끼를 좀 투척해야 되겠다. 그런 움직임이 나올 수도 있겠구나. 그렇게 보시면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도 매수 신호라고 보기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상당히 매수라고 보기에는 너무나도 쉽지 않은 그런 분위기로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은 매수 쪽으로 보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관망. 또는, 만약에 이제 좀 올려준다라고 하면은, 조금, 물량을 조금 조정하는 그런 부분도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 결정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